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제가 2회에 걸쳐가지고 아토주 캠핑, 그리고 캠핑 고릴라, 고릴라 캠핑, 그 다음에 캠핑 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인 그 야옥 캠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도끼 다 찍어보려고. 진짜 다르지. 지금까지 방문했던 네곳 중에서 여기가 가장 매장도 넓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물건도 다양하고 중간 쪽에 용품들을 먼저 한번 보고 텐트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고.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스티커. 아, 여기도 회원가하고 일반적이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구나. 그때 누가 이마트가 트레이더스에서 산 달고나 세트에 대한 소소한 정보 이러면서 달고나 세트에 설탕이 없어요. 참고하세요. 이건 뭐지? 아, 이거 빛 저기 발사하는 거 그건가 본데? 그러니까는 텐트 거기에서 줄에 설치해서 애들 좋아하겠다. 그치? 그거지? LED 마이크로 플래시라이트. 그거 두 개만 사자 이따가. 애들 몸에 달아주게. 어디 다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하게. 이쪽엔 텐트가 스노우라인? 아니? 아니야, 이건 콜맨 거네. 콜맨 타프 스크린 투룸 하우스 블랙 토크. 여기 콜맨 제품이네? 저기 스노우픽도 있어. 좋다. 레더마스터 있고, 오픈스리. 장박용으로 딱인 것 같아. 이쯤에다 스노우피크 라인이네. 텐트가 있어? 텐트가 재고가 있는 게 신기하네. 신일 거야? 아니겠지? 토요토미? 페니터, 토요토미 거야, 둘 다? 모르겠어. 써있네, 토요토미. 아, 진짜? 뒤에도 써있나? 그러네, 토요토미. 그래. 페니터는 신일 걸로. 신일도 일본 거였다. 아, 그래? 아, 그럼 어떡해? 파스코 난로? 파스코는 일본 아니야? 아, 그래. 파스코 난로로 해야 돼? 그래도 얼어 죽으면. 페니터도 있을걸? 파스코면? 야, 그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구매욕구를 일으켜야지. 와, 멋있다, 사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아까 보기는 너무 그러네, 이랬어.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그래, 이거 텐트, 스노우라인 텐트. 이게 물가랑 비슷한 것 같아. 이거는 미라클 패밀리고 세타투가 없네. 세탄투 내가 할 때도 이거. 이거 본것 같은데. 우리 캠핑장에서도. 이게 575인데 이게 640인데. 6m 40이면
그 캠핑장 그거를 사이트를 보여드립니다.